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. 페이커가 솔랭에서 미드 우디르를 연습하고 있는데요. 현재 4판 연속하는 중인데 승률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페이커 선수가 쓰니까 혹시나 대회에서 나올까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. 그럼 룬 세팅 보여드리고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. 미드 갱 준비하는 레드팀 정글 바이. 갱킹 도움도 있었지만 첫 귀환에 원거리 챔피언보다 근거리 챔피언 ECS를 더 잘 챙긴 상태. 바텀 교전에 합류하는 페이커. 바텀 다이브를 준비하는 페이커 우디르. 경험치 부분은 우디르가 높지만 골드면에서는 킬을 더 많이 먹은 우디르가 앞서고 있네요.
그 답이. 바텀 교전에 유채화 키고 바로 합류하는 페이커.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 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